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지정 관리하는 산업단지를 일반산단이라고 합니다. 전남에는 이런 일반산단이 197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8개 시군에 모두 3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30% 가까운 9개 산단이 2008년과 2009년 단 2년 동안 한꺼번에 지정됐습니다. 1시군 1산단을 만들겠다며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산단 지정에 나섰던 때인데요. 지금 이 산단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봤습니다. 곧게 뻗은 도로 위로 지나는 차량 한 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각형 반듯하게 조성된 땅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1,4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강진 환경산단입니다. 분양 공고를 낸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입주한 기업은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냥 건너만 합니다. 저희 좀 힘든데요. 솔직히. 강진 산단에서 직선거리로 30km가량 떨어진 목포 대양산단. 듬성듬성 공장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생산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축구장 30개 크기로 조성된 이 산단에 현재 입주한 업체는 37곳인데 실제 가동되는 공장은 4곳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두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체가 밀집돼 있는 전남 동부권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1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순천 해룡 일반산단입니다. 3년 전 분양을 시작했지만 80%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지은 업체는 단 11곳. 가동률은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한 21%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이 올라오면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일반산단의 평균 분양률은 69% 수준. 계약금만 내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 입주하고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를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부에서 투자 이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치를 이리 옮기고 여기치를 이리 옮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단 잘 때네 이렇게 또 선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를 좀 잘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봐요. 전남의 일반 산단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산업단지를 만든 뒤 입주 기업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됐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시군이 모두 사들이겠다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부지를 지자체가 사들이려면 시군별로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미분양된 부지를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고용과 세수를 늘리겠다는 산단 조성 목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특혜로 업체들을 끌어들여 분양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입니다. 정희진 기자가 산단 분양의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의 분양을 받은 한 식품 제조업체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5억 원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2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여기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분양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자기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 땅을 매입한 건데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공장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출과 보조금으로 분양을 받은 곳 가운데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섞여 있습니다. 개인이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개인으로 분양만 하는 건 상관이 없다. 지자체가 나서서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산단 내 공장 가동보다는 당장 분양률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일부 업체들은 지자체가 약속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분양 용지를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회 같은 거라 할까요? 이게 혜택도 많고 또 보조금도 있고 자기들 수수료 퍼센트의 자금 가지고 진짜로 많지만 전남에서 산단 용지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30%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과 대출 알선, 이자 지원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전남에서는 108개 업체에 265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14배 늘었습니다. 공장을 가동할 생각 없이 지자체 혜택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 물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기준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고용 인원과 생산액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또는 이제 향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놔뒀다가는 미분양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수요도 없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수백 수천억 원의 혈세를 퍼붓고 미분양 수치를 줄이겠다고 수백억 원의 혈세를 또다시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